2차 전지 음극에 사용되던 흑연을 새롭게 개발한 리튬 티탄 산화물로 바꿨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교하면 안전성이 우수하고 저온 성능과 급속 충전, 수명이 긴 게 장점입니다. 방위산업이나 선박, 철도 차량 등에 쓸 예정인데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경기 동부 지역인 여주시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상수원 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규제 중첩지역으로 기업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 값집니다. 경기도에 기여하는, 대표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 전기차 협의회와 함께한 경기도는 충청도, 전라도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성공했습니다. 도와 여주시는 그린어지를 마중물 삼아 여주 지역의 2차 전지 클러스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관련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세일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